그 또 하나 우려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임명 당선인 논란 때문에 그 위안부 운동, 그러니까 인권 운동에 대해서 원천적인 그 비판을 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좀 퍼지고 있는 그 부분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운동 자체에 대해서 폄하를 하는 건 굉장히 좀 지양해야 될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틈새를 노려서요. 국내에서 친일파가 청산이 안 된 세력들이 있는데, 그리고 친일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위안부를 매춘부라고 했던 유석춘 교수라든가 이영훈 전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면서 위안부가 거짓이다라고 해요. 이런 아주 친일적이고 망국적인 언행이 다시 또 공개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걸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예. 저는 5.18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전 특별법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명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씨나 아니면 정의연이나 민주당이나 저는 뭐 통합당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의 논란을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이게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내부에서 총질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위안부 피해자 그 운동을 윤미향 씨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요. 네. 근데 마치 그것이 윤미향이란 개인에 맞춰져 버렸단 말이죠. 예. 이것은 그동안에 일제시대에 강점기에 피를 봤던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분들과 어린 소녀들, 그리고 그 운동에 대한 어떤 정체성과 정당성과 또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경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성금과 후원금이 들어간 것이고 예. 국가의 기부금까지 들어갔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자꾸만 이 회계 문제라든가 또 쓸데없는 정쟁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의와 정체성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커뮤니티라든가 친일 세력들이 특세하는 기회를 예.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당이라든가 윤미향 씨라든가 정의연도 마찬가지죠. 정의연도 저는 사과를 해야 돼요. 이런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회계 문제를 검찰 수사까지 봤는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그냥 주먹구구시로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참에 회계 문제와 또 뭐 일부 중심적인 활동가들만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새롭게 공개적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 그럼 정의연 이사장이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국민들한테. 예.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됐던 걸 죄송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새 출발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빨리빨리 얘기들이 진행되고 이용수 할머니께서도 이제 두 차례 기자회견 하셨으니까요. 예. 이제는 과거에 쌓아왔던 이런 30년간의 이러한 정체성과 위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가 같이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면 말고식에 그 의혹을 제기하는 통합당도 물론이고 그리고 빨리 바로잡으려고 하는 민주당 스스로도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좀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상임정국위 그리고 정국위를 열어서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공식 출범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비대위라는 게 공천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쇄신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라는 작은 공천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권력에 대해서 어떤 네. 새로운 그 효과 변화를 위해서 어떤 의제를 큰 의제를 띄울 것이다 이런 예.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좀 어떤 것들을 좀 주요 화두로 좀 가지고 올까요? 예, 말씀하시니까 이제 권력이라는 게 권력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주로 이렇게 돈과 인사권이라고 그래요. 돈을 이제 좀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힘.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힘 예. 이게 이제 권력인데 사실 이제 김종인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돈과 어떤 인사에서 뭐 엄청난 권력을 지금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비대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김종인 어떤 뭐 위원장 개인기에 지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누가 와도 지금 뭐 헤쳐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이제 위원장 개인기에 의존하기 위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무리하게라도 지금 바꿔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라도 이제 뭐 모시고 오는 이런 형국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저도 뭐 잠깐 이제 모시고 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아주 깊이 이렇게 일을 못 해봤습니다만 네. 느낌은 대단히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직관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죠. 뭐 직관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감각이 이제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기자들 용어로는 야마를 잘 잡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직관력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어서 이 상황에서 뭐를 하면 가장 이렇게 먹힐 것이냐, 이제 또 중요한 것이냐, 이런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걸 대단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경제민주화, 물론 경제민주화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함부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머리를 우리가 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정도까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화두를 끌고 올지 100%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국민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화두를 끌고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뭐 큰 틀로 봤을 때는 통합당의 체질 개선이잖아요. 통합당이 국민들로부터 이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했다고 느낄 만한 그런 이제 카드를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제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뭐 이렇게 구상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인선은 아마 젊은 사람을, 제가 듣기로도 젊은 사람을 되게 면담을 지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파격적으로 이렇게 인선을 발탁을 해서 같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민주당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뭔가 경제와 관련된 의제를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던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 일단 보수 쇄신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방점을 두고 보수라는 그 단어 자체에 대한 확실한 좀 변화 이런 것들을 화두로 더 던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좀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이 한 두 가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좀 당을 정상화시켜야죠. 상식적인 당으로 좀 만들어야지 않겠습니까? 막말이라든가 뭐 국회를 무시한 국회 밖에서의 투쟁이라든가 또 뭐 꼬투리 잡기라든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치 행위들, 그리고 과거하고의 인연을 계속 5.18 문제라든가 뭐 박정희 정권과의 연관성을 계속 강조하는 이러한 행태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었었는데 마찬가지로 통합당도 이런 과거하고 단절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하고 단절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보수의 가치인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보수의 가치라는 것이 반공이라든가 반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강했었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보수도 정치 세력이 얘기했던 자유라는 거. 자유라는 것이 사실 보수 정치 세력의 어떤 독점물이 아니라 이건 반공에 대한 대항으로서의 자유 개념이 있었던 거란 말이죠. 자유라는 것은 5.18이나 4.19나 6월 항쟁에서 나온 개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수 정치 세력이 자유란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냐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재반들의 보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만 좀 만들어내면, 그래서 여의도 연구원을 다시 뭐 새롭게 설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체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낸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뭐 대선 권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휩쓸리지 말고 말이죠. 환경을 만들어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새롭게 진짜 생산적인 여야 경쟁이 일어나고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세력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예. 통합당 오늘 전국에서 한국당과의 합당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이라는 게 이제는 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원유철 대표가 한국당 대표인데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데 그 기간 안에 합당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 임기를 좀 연장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전당대회까지 또 열고 이랬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속도가 빨리 되면서도 합당이 추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좀 맞물려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맞물려 있겠죠. 맞물려 있는데 저 근본적으로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오든 다른 분이 오든 그하고 상관없이 저는 이제 합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통합당이나 한국당 자체가 지금 이번 저 총선을 통해서 의석이 많이 줄어들었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와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 스스로가 버틸 수 있는 저는 뭐 힘이랄까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국민들로부터 계속 이제 이탈돼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미래가 더 이제 없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는 약간의 이제
욕심이랄까 뭐 욕심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순간적인 이해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있어서 조금 늦춰보려고 한 거였으나 네.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어떤 힘, 국민의 어떤 그 요구, 바램 이런 거를 꺾을 정도의 힘은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였지 합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 네, 합당은 네. 뭐 당연히 이제 할 것 네. 같았고 스스로들도 네. 이제 하겠다라고는 했었는데 그 네. 시기의 문제였잖아요. 말씀하신 시기, 것처럼.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좀 당겨졌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질문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오시고 하는 이런 시점하고 다 이제 맞물려서 다 정리가 되는 뭐 그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다른 말씀 잠깐 드리면 지난주에도 저희 천 교수님하고 저 하고 합당해야 된다. 이거 위성 교수님 자체 안 된다고 강하게 그러니까요. 주장했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원유철 대표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예. 뭐라고 하더라고요? 30분 동안 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가 합당을 안 하는 이유는 반드시 한다. 언제 할 거냐 하니까 그거 날짜를 명확히 안 했는데 네.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20대 국회 내이긴 예. 했나요? 예. 그 교수님께서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래갖고 원 대표가 이 방송을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냥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들이 강했죠. 이게 위성 교수 단체를 그냥 둔다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돼서 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폐기 수순을 받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21대 국회 때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21대 국회가 좀 정직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준연동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잘못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다당제를 위한 것이다. 국회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요. 국민들의 투표권들을 투표성과 비례성을 좀 더 정확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죠. 이게 독일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독일뿐만이 아니라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러한 제도는 선진 유럽에서 선거제도가 미리 발달됐으니까 다 적용돼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안을 내놨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의 악용인 문제지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래서 위성 교수단체 나와서 다시 또 합당했잖아요. 다.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닌가요? 제도를 악용했다는 것을, 꼼수를 했다는 것을. 그러면 제도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역할도 중요한데 중앙선관위가 저는 그 정당 허가를 내준 것도 상당히 난 패착이었다고 봐요. 굉장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도 의견을 내서 이 선거 제도가 좀 더 현실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국민의 어떤 사표가 방치되면서 그걸 정당 투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 그런 식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에 살려는 국민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보완돼야 된다. 꼼수가 발휘될 수 없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처음 만났고 여기에서 원구성 협상 관련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서로 뭔가 합의를 하겠다, 협의를 잘 해나가겠다라는 말은 했습니다만 그 말 속에 다들 뼈가 좀 있었어요. 법사위와 예결위를 두고 아무래도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법사위 특히 체계 자구심사권 관련해서 통합당은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도 안 되고 법사위 양보도 안 된다라는 기류인 것 같은데 좀 민주당과 좀 어떻게 좀 조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조율이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주장을 누가 이제 수용해 주는 건데 저는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뭐 야당의 측면도 있지만 국회의장에 대한 국회 운영에 대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운영하지 국회의장이 아닌 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함으로써 약간의 견제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국회라는 게 협치의 공간이잖아요. 공론의 공간이고 협치의 공간인데 이걸 일방적인 어떤 뭐 그 저 진행을 하는 그런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난 18대 때 민주당이 81석을 얻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은 그 81석의 야당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너무 법사위원장을 뭐 이렇게 야당에 줄 수 없다 이렇게 논란을 끌어가는 거는 저는 이제 민주당한테 이렇게 유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자꾸심 사건이 문제인데 예. 자꾸심 사건이 이제 무리하게
활용됐던 측면들은 있죠. 물론 있는데 이걸 지금 이제 논의하는 것처럼 다시 국회의장한테 그걸 준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옥상옥을 만들어서 뭘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필요 없다면 없애든지 아니면 그 법사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이렇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지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뭘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그런 큰 틀에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민주당은 거대 여당 그 의석수를 힘입어서 관행은 좀 없애야 된다. 필요 없는 관행은 좀 개선도 필요하고 그리고 표결 처리를 해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표결 처리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21대 국회가 또 원구성으로 한두 달 걸려버리죠. 그렇게는 안 할 것 같고요. 김태년, 주원영 두 원내대표 사령탑이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나름대로 합의를 할 것 같아요. 그 협치라는 거, 국회라는 거 협상은 뭐냐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아니에요? 예. 20대 국회에서 전혀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맨날 그냥 쟁투만 벌어졌던 과정인데 아마 이번에 주호영, 김태년 두 원내대표 사령탑의 최근의 언행을 봤을 때는 뭔가 합의를 해낼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에서 이런 자꾸 심사권이라든가 이런 과거에 이렇게 틀어 잡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죠. 개선을 하고 바꾸고 그러면서 국정 운영, 국회 운영이 좀 더 순탄할 수 있게 그렇게 합의를 해내고 또 그러나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국회가 견제 기능이 있으니까 그 견제 기능을 살려서 또 야당이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합의를 하면은 뭐 6월 8일인가요? 처음에 그렇죠. 예, 그 원래 일정대로 좀 열려서 21대 국회가 정말 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의원들이 좀 존경 좀 받아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탈바꿈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8일까지.